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오늘 성탄에 복된 메시지가 정말 좋은 씨앗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개해드린 4억 5천만 달러에 경매된 이 다빈치의 그림 살바토르 문디 구세주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그림과 관련된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그걸 도대체 누가 샀냐 4억 5천만 불이나 주고 누가 샀냐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구매자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바데르 빈 압둘라 모하메드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한 사람 이름이에요. 한 사람 이름 바데르 빈 압둘라 모하메드 빈 파르 알 사우드 왕자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사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 그림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아부다비에 루브르 박물관 분관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번 그 구글 박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루브르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아부다비로 또 옮겨놓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아부다비에 박물관을 또 하나 분관을 세워놨더라고요. 거기로 간다는 거기서 이제 게시돼 거기서 이제 전시될 예정인 것을 보면서 어쩌면 아랍 에미레이트 정부에서 그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느냐. 흥미로웠던 것은 사우디의 왕자든지 아랍 에미레이트든지 모슬렘 국가에서 예수님 그림을 샀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모슬렘이고 뭐고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돈 되는 일은.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1958년도에 60달러에 팔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60달러 4억 5천만 불. 이야 이 가치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못 알아보면 이렇듯 낭패를 당하는 게 인생이에요.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Being able to see the value now. will determine future. 그렇죠. 내가 오늘 지금 그 그림의 가치를 그 60불에 그림을 팔았던 사람이 그 그림의 가치를 그때 알아볼 수 있었다면 그걸 갖고만 있었어도 억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을 터인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두 가지 성탄절이 있대요. 하나는 크리스마스고 또 하나는 엑스마스래요. 엑스마스. 여러분 물론 엑스라는 말은 크리스트라는 말을 줄여놓은 것이지만 보통 우리가 엑스라고 쓰면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없는 변수를 가리킬 때 엑스를 쓰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알 수 없는 변수를 가리킬 때 엑스를 쓰는 걸 보면 사람들이 엑스마스 엑스마스 하는 걸 보면 아마 이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엑스마스라고 쓰는 거는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있는가 하면 엑스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뜻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냥 그날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영어에 Reason for the season is Jesus Christ. 이 계절의 이유는
이 성탄절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reason for the season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절의 이 시즌의 주인이시고 이유이시다. 만일 여러분과 저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엑스마스로 이 한 절기를 보내버린다면 마치 4억 5천만 불짜리 그림을 60불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앞에 두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도대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앞에 두고 그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서 그것이 물질로 비견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지난 화요일 묵상 말씀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화요일에 두 가지 말씀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사야 7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등장했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중에 접목시켜가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The Promise Realized, 실현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The Promise Realized, 실현된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 The Promise Reminded, 상기되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상기되어지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 성탄의 의미는 The Promise Possessed, 소유되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확인된 약속, 상기된 약속, 소유된 약속, 이 성탄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The Promise Realized,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는 흔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아기 예수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성육신의 이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할 중요한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It was never a happenstance. Never a happenstance.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그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면 구약에는 예수님의 탄생, 생애, 고난, 재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약 333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속에서 456가지의 예언이 각기 다른 시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먼 이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생 및 십자가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예언을 하나 들려면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primitive gospel, Genesis chapter 3 verse 15, 창세기 3장 15절 primitive gospel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죄와 사단의 이 죄의 원근본 이유인 이 사단 불순종의 종들과의
그리고 의로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끊임없는 갈등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예견하시고 보여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한 거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먼저 가리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He is pointed even at the Garden of Eden. 그러니까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화요일날 보았던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해라. 여러분, 이 별이 누구를 가릴까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동방방사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별 아닌가요? 구약에서 예견되어졌던 그 별 아닌가요? 여러분, 구약은 주님께서 태어날 장소까지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어떤 사람이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의 한 과정에, 그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The promise realized.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견되어졌던 그 약속들,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약속들이 The promises realized. 실현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탄절에 실현된 약속.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듯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매년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오신 아기 예수, 우리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게 정한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날이 바로 저는 성탄절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무슨 약속이에요? 실현될 약속인 거예요. 실현될 약속. 저는 이 성탄절에 이 실현될 약속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도 역사의 그 순간들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렇듯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탄이 뭘 증명하고 있죠? 이방에 짓밟혔던 백성들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인 것으로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 나름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한 해를 보냈어야 됐나? 여러분, 혹 2017년도를 마감하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꿈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를 통했던 우리 인생 기억하시죠?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시간을 혹 보내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터널 인생이에요. 반드시 이 약속에 신실하신 수천 년에 걸쳐서 과연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 예수로 오실 것인가 의심하던 자들에게 오신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성탄절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코 간과치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나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오늘 마음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걸음을 걸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억하고 2017년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18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오신 약속의 성취, The promise realized. 이것이 왜또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또 다른 약속이 뭐죠? 예,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 약 300번 정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8년부터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읽을 터인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300번 이상 예언되어져 있나? 성경을 읽으면서 1번, 2번, 3번, 4번 써가면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The promise reminded.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약속대로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대.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약속대로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 다시 오신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대.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며 요한이 그려준 그림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그가 그리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때그 거하신다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이거를 굳이 번역한다면 He tabernacled in the midst of us.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여러분, 이 장막이 어떤 장막이에요? 요한이 지금 미래를 내다보며 그려주는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 장막이 누구예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탄절은요, 결단코 과거를 돌아보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어떤 미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best has not yet come.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안 왔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인생에 좀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사업이 좀 어렵다고요? 코쑥 빼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드세요. 고개를 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성탄절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더 준비하고 계신 것. 여러분, 혹시 17년도에 평탄하게 사업이 운영돼서 잘 먹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that's not an end. 그거 끝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묵상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수요일 묵상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이었어요. 그 9장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을 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가슴 안 뛰세요? 가슴 안 뛰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여러분 인생 보기에 내가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좋아질 거리가 하나도 안 보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뻔할까?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년에 더 좋아질 구석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 좋아질 구석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간섭하시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잡고 늘어주실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두고 보자는 말 무섭지 않죠? 무섭지 않다고 하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는 다짐했어요. 저는 2018년도에 I am going to grow. 저더 자라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을 저는 체험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 할지라도
누가 나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한일도 할지라도 결단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내 인생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 그 약속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저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2018년도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가능성이 우리의 능력이나 여러분이 챙겨둔 돈이나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건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7장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띄어 있을 텐데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네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네다 한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어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놀랍게도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이 아하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하스의 인물의 실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은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더니 이스라엘과 아람이 짝을 지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아하스는 이사야가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앗수르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의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구하신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는 아하스를 향한 회개의 권고의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이 아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징조를 받기보다 앗수르 왕을 더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앗수르 왕의 행적을 마지막 행적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약에게 분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표현을 보세요.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권고할 때 되돌켜야 되는데 더욱 예수님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했어요.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이 화요일 날 스태프 모임을 하는데 이제 팀 목사님께서 경건의 시간을 인도하셨어요. 이 두 화요일에 이사야 마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팀 목사님이 이렇게 딱 포인트를 하나 찝어주셨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비교되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가? 이사야 7장의 아하스와 마태복음의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한 지적이었는지. 여러분, 아하스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과연 자기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징조를 보아야만 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무슨 용사를 보내주겠다, 무슨 큰 힘을 주겠다가 아니라 한 아기가 날 것이다 라는 거. 그러자 그는 그랬어요. I don't wanna believe. I don't wanna believe.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도 지금 불가능한, 믿기 불가능한, 수용하기 불가능한 일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아하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었나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어요. He rejected the promise. But Joseph possessed the promise. 약속을 소유한 자, 약속을 거절한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하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거절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징조를 안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하스가 징조를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예언을 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징조를 주세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탄절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약속의 소유주인가? 약속의 거절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내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이 강하신 줄 알아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도 약한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하든 약하든, 여러분이 성공하든 여러분이 실패하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 충족하신 분이세요. He is self-sufficient God. He is sufficient in himself. 자기 안에 능력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여러분의 도움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이 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더라.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 교훈을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아주 이런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는 자가 복세요? 떡 먹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더 풀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느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저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 길과 산을 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잔치에 안 갔기 때문에 잔치가 중단됐나요? 아니에요. 잔치는 계속됐어요. The feast went on. 여러분 내가 안 간다고 여러분이 안 한다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시나요? 아니요.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내가 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중단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중단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더라도 진행될 나라의 축복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초대받고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뭘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내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우에 대한 선언을 우리 앞에 두고 너는 어느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맞을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욜 회성도 여러분,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세는 어떻나요? 그렇게 청함을 받으셨는데도 나는 나가서 밭을 받아야 되고 나는 소를 시험해 봐야 되고 나는 새로운 차를 운전해 봐야 되고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장가 갔고 나는 돈 쓸 일만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참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또 2017년도에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빨리 가라 늦게 가라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두세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예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그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매일 묵상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빠졌을 때 부흥이 임하면 어떡해요? 내가 빠졌을 때 부흥이 임하면 어떡해?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딴 일 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안 온다고 부흥이 안 오나요? 아유, 와요, 와요. 여러분이 있어도 은혜는 임하고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복인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냄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이 된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계속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이 재미없다고요. 맞아요. 성경 재미없어요. 저는 성경 재밌다고 하는 사람 만나서 꼭 얘기해 보세요. 정말 정말이냐고. 여러분, 제 2018년도에 제 결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 2017년도에 제 일기장에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길러야 될 습관 중에 하나, 빠지지 않고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더 열심히 잘 읽어야 되겠다. 목사가 성경 읽으면 뭐 재밌는 줄 아세요? 이거 뭐야? 또 읽어야 돼. 왜 이렇게 눈은 침침해지는지. 돋보기 도수는 계속 올라가고 읽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런데 저는 또 결심이 왠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뻥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있기 때문에 먹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은혜의 카이로스, 이해의 카이로스. 그래서 성경이 뻥 뚫려서 이거구나, 이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성경이 뻥 뚫려서 아, 내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게 뭐예요? 뚫리는 카이로스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초대하실 때 와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고 있으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섬기지 않고 있으면 이 카이로스는 절대 오지 않아요. 우리 개인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맞추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The promise realized. 맞아요. 약속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어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Promise reminded. 약속대로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상기하는 게 이제 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성탄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The promise possessed or the promise rejected. 나는 약속의 동참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는 2018년을 살 것인가? 아니면 또 나가서 한 해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또 돌아올 것인가? 그 결단은 이제 여러분의 거예요. 이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님을 뻥 뚫어 가시는 그 카이로스, 그때 딴 데서 딴 일 하다가 그 카이로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도 오늘의 크로노스, 오늘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 결단으로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눠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약속대로, The promise realized, The promise reminded, The promise possessed.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오늘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